亲切的华仔，刘德华先生。我们孩子从1994年16岁起，因为做了关于您的梦，一直等到了今天，等待的就是想和您面对面见面。안녕하세요미스터리수서국에오신것을환영합니다영상속이노인은양친지이며그는중국란저우출신입니다딸의스타를향한꿈을이루기위해그는13년동안재산을모두써버렸고결국유서를남기고말았습니다홍콩침사추위에서바다에뛰어들어생을마감했죠그의유서에는이모든일의원인이영상에서언급된유덕화라고적혀있었습니다오늘은약10여년전중국전역을뒤흔들었던스타숭배의비극적인사건양리주한사건에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最起码的道德就是要了偿爸爸的遗愿现在我见你也是了结爸爸的心愿1995년어느날밤중국간수성란저우시에서리주안이라는16살소녀가꿈을꾸고있었습니다그꿈은매우단순했지만그녀에게깊은인상을남겼습니다꿈속의벽에는한남자가그려진그림이있었고그림양쪽에는각각당신은특별히나에게다가왔어요당신과나는진심으로만났어요라고적혀있었습니다다음날리주아는꿈에서깨어났습니다하지만그녀는좀처럼마음을가라앉힐수없었습니다이것은그녀가3년전학교를그만둔이후지루한일상속에찾아온유일한놀라움이었죠리주아는1979년중국간수성란저우의아간진에서태어났습니다그녀의아버지양친지는란저우제31중학교의고등교사였습니다양친지의아버지와두형제또한모두교사로일했습니다어머니타오주잉은형제자매가7명이었습니다결혼당시주잉은23살이었고양친지는이미37살이었습니다주잉의아버지는양친지가성격이성실하고도시주민등록이있으며직업이정규직에안정적이라고생각했습니다그래서주잉은아버지의말을듣고양친지와결혼하게되었습니다결혼2년차에리지안이태어났고40에가까운나이에딸을얻은양친지는매우기뻐했습니다가족은가난한아간진에서란저우시내로이사를했습니다어린시절리주아는학업성적이비교적좋았지만친구들과잘어울리지못했습니다중학교에들어가면서그녀는반친구들과의관계를계속잘풀지못해성적이급격히떨어졌죠중학교2학년때리주아는더이상공부를하기싫다며학교를그만두고싶다고말했습니다부부는딸을매우사랑했기에그녀의생각을받아들였습니다몇번이고설득하려했던담임교사에게양친지는그저이렇게말했을뿐입니다아이가공부하기싫다는데어쩌겠습니까리주안의학교를그만둔지2년후양친지와주잉은사이가좋지않아이혼했습니다하지만딸을위해두사람은여전히가족처럼왕래했고딸을더잘돌보기위해양친지는학교에서조기퇴직까지했습니다그래서이세가족은매우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었다고할수있습니다리주안은부모에게모든것을털어놓았고비밀이란없었습니다리주안의다양한요구에대해양친지는가능한한하나씩들어주었습니다리주안이16살이되던그밤꿈을꾸는그녀는마치이성을잃은듯했습니다리주안은꿈속의남자가누구인지몰랐지만그이후로그를자주꿈에서만나게되었습니다그러던어느날그녀는한포스터를보게되었고그제야꿈속의남자에게이름이생겼습니다그의이름은유덕화였습니다꿈속에서유덕화와리주안은손을잡고산책을하며강가에서이야기를나눴습니다유덕화가나오는꿈은항상따뜻하고달콤했습니다리주아는이것이아마도운명의암시일것이라고생각했습니다꿈을꾸는횟수가많아질수록그런느낌은점점더강해졌습니다그녀는꿈을현실로만들고싶다는소망을품게되었고이모든생각을아버지양친지에게털어놓았습니다처음에양친지와주잉은딸이꿈속에서유덕화를만난다는이야기를잘이해하지못했습니다하지만아이가이일을고집하자결국그들은지지해줄수밖에없었습니다딸이유덕화에게빠져든이후로양친지의매달연금중절반이상이리지안에의해스타를응원하는데쓰였습니다다소허름한집에는오직벽을가득채운포스터들만이있었습니다리지안은공부도하지않고일도하지않으며친구도사귀지않았습니다그녀는매일집에서밥을먹고잠을자며유덕화의노래를듣고그의잡지와영화만을보았습니다양친지는딸의이런고집을허락해주었습니다그러다딸이유덕화를직접만나고싶다는요청을했을때양친지와주잉은딸의이소원을이루어주기로결심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덕화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他说："爱要学会等待。"他是用的华仔的这句话。既然是这样，我们大家是只有支持一条路。哎，你对他劝说别的话，他是绝对不行。万一把孩子要现在熬焦了，一旦万一一个啥，对我们女儿在初中里面，那我就疯了，真的。那我当妈的，我这辈子，那我结婚是不是把孩子，真的，丢人是就把孩子就是都退的火坑里了，对。1997년 연금에 의지해 생활하던 양친진은 무리해서 9,900위안, 약 188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는 리쥬안을 위해 홍콩 여행단에 등록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스타는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리쥬안은 제대로 된 접촉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겨우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홍콩에 있는 앤디 월드 클럽, 즉 유덕화의 공식 팬클럽을 찾아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앤디 월드 클럽을 통해 자신이 쓴 편지를 전달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실망한 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004년 유덕화와 영화 촬영팀이 란저우에 와서 영화 천하무적을 촬영했습니다. 꿈을 제외하고 이는 리지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에게 가까이 다가간 순간이었죠. 그녀는 매일 집 8층 옥상에 올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렸습니다. 유덕화가 자신이 사는 건물 아래를 지나가며 인사라도 해주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결과는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달 후 유덕화의 콘서트가 베이징에서 열렸고 양친지의 집은 돈을 아끼고 밖에서 돈을 빌려가며 5,000위안, 약 95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양친지는 리지완을 베이징으로 보내며 1,780위안, 약 34만 원짜리 11열의 고가표를 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리지완이 그녀의 우상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유덕화가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만남은 바로 얼굴을 맞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직접 마주하진 못했지만 리쥬아는 자신과 유덕화의 인연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콘서트 무대에 뱀과 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쥬아의 띠는 뱀이고 별자리는 사자자리였기 때문에 그녀는 이것이 유덕화가 자신에게 보내는 일종의 암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리쥬아는 결심했습니다. 꼭 다시 한번 유덕화를 만나야겠다고요. 그녀의 바람은 유덕화와 이야기를 나누고 유덕화가 자신과 자신이 꾼 그 꿈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 양친지의 연금은 2,000위안 조금 넘는 금액으로 올랐습니다. 그는 40제곱미터의 집을 팔았고 가족은 월세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 이웃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콩에 가겠다는 결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해 리쥬아는 다시 한번 여행단을 따라 홍콩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유덕화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디선가 유덕화의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리쥬아는 며칠 동안 그곳에서 기다렸지만 유덕화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써서 그곳의 이웃에게 전달하고 다시 란저우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그녀는 베이징으로 가서 문화부와 중국 중앙방송국을 찾아가 유덕화에게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리쥬아는 16세 소녀에서 26세의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유덕화와 대화하고 싶다는 꿈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쥐잉은 화가 나서 잡지를 찢고 카세트 테이프를 부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화가 난 대상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딸에게 단 한 통의 답장도 주지 않은 그 연예인에게 화가 났던 것이죠. 양친지와 쥐잉은 마치 어떤 마법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유덕화만 만나면 그들의 가정이 다시 평범하게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2006년 양친지는 딸을 위해 세 번째로 홍콩에 갈 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자신의 신장까지 팔 생각을 했습니다. 3,000块钱，但是现在你到香港去，这个的确，相对来说这个费用还是不够的。我想我卖肾。你卖肾的话，我的意思是你最好能借，就是卖肾这个太危险了，我觉得。
可是银行没有这个生活贷款。没本事吧？没有这个生活贷款。양친진은실제로여러병원을찾아갔지만모두그를거절했습니다병원들은그런수술을진행할수없다고했습니다2006년양친진은정말로방법이없었습니다그는언론의도움을청하기로했고란저아침신문과베이징의한방송국과의인터뷰를수락했습니다가족이3명모두전재산을쏟아부으며10여년동안스타를쫓아온이야기는점차널리보도되기시작했습니다그러나이사건에서언론이가져온영향은긍정적이지않았고특히일부작은신문사들이문제였습니다예를들어어떤보도에서는양친지의가족에게정신병이력이있다고했고그의동생이어머니의목숨을해쳤다는이야기도나왔습니다또다른보도에서는모녀가양친지를때리고욕했다고하고양친지가주임을때렸다고도전했습니다또한리주안이학교를그만둔진짜이유가선생님을좋아했기때문이라고하거나그녀가정신병을앓고있으며미쳤다는등의이야기도있었습니다이보도들의내용은진위가분명하지않았지만적어도리주안의이름이유독하의귀에들어가게된것은사실이었습니다如果一个女孩子她喜欢我然后爸爸做那么多伤害自己的事情她也没有兼顾到我觉得有一种遗憾只要你们真的发现她值得我们去见到她的话而且在我的歌迷会在我不同的活动上面都可以2006년10월유덕화가주연한영화묵공베트로브위츠가홍보중이었습니다양친진은또다시돈을빌려가족과함께기차를타고베이징으로갔습니다부모는딸을위해침대하나를빌려주었고부부는기차역지하도복도에서잠을잤습니다며칠후유덕화가영화시사회에참석했습니다리지아는베이징의한방송국의도움을받아관객석에서멀리서나마유덕화를볼수있었습니다하지만이로인해양친지와해당방송국그리고언론사이에큰다툼이벌어졌습니다주인과리주안에따르면해당방송국은세번이나란저우에와서이사건을보도했고리주안이유덕화를반드시만날수있게해주겠다고약속했습니다하지만예상치못하게도그들은대역배우를데려와리주안을속이려했습니다리주안이만족하지않자영화시사회에서두사람의만남을주선하겠다고했지만결과적으로는멀리떨어진관객석에서만볼수있었습니다양씨가족은방송국의이러한행동이사기라고생각했습니다그뿐만아니라언론은리주안을우려하는미친여자로묘사했습니다이에대해양친진은매우분노했습니다그는끊임없이언론을비난하며딸이불효자도아니고정신질환환자도아니라는점을바로잡아달라고요구했습니다결국해당방송국은양씨가족에게2000위안약38만원을집으로돌아가는교통비와보상금으로지급했습니다이몇년동안양친진은빌릴수있는사람에게는모든돈을빌렸고더이상방법이없었습니다그는마지막으로한번더승부를보기로결심했습니다양친진은세상을떠난친구의아들서씨를찾아가보증인이되어달라고부탁했고서씨의친구에게조금빌렸습니다그시기에주잉은가스중독과다리가다친사고로집으로돌아와야했습니다즉양친진의2000위안남짓한연금으로세명을먹여살려야하는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그는여전히매달2000위안을5개월동안상환하는조건으로상대방과계약을맺었습니다그는기어서라도홍콩까지갈것이라고말했습니다2007년3월양친진은세번째로딸리지안과함께홍콩에갔습니다란저우를떠날때양친진은호적등본리지아의어린시절사진상장학생명부그리고자신이오랫동안교사로일하면서받은증서등가장소중한몇가지물건을서씨에게맡겼습니다홍콩에도착했지만돈이없어서양친지부부는매일밤다른패스트푸드점에서밤을보낼수밖에없었습니다그러나딸리지안에게는저렴한숙소를마련해주었습니다드디어3월25일유덕화의팬미팅이열렸습니다앤디월드클럽후원회의도움덕분에13년동안유덕화를지지해온29세의리지안은마침내그녀의우상옆에서서악수를하고함께사진을찍었습니다하지만꿈이실현되는순간이되어야할그순간은오히려양친지가생을포기하는마지막계기가되고말았습니다행사장밖에서양친지부부의기쁨은딸의얼굴에스친실망감으로한순간에사라졌습니다이유를묻자두사람은단지사진만찍었을뿐대화는나누지못했다는것이었습니다我都是在后面一直离他好几排的位置看最后离场的时候我才和大家都排着队去我们的付出这么多我们是情况不同难道他就对我就跟其他歌迷那么一样
就连多几句话都跟我没有说，爸爸就觉得很不公平。행사후양친진은유덕화를단독으로만나고싶다고요청하며차를막으려했습니다하지만이러한행동은매우이상하고소용이없다는걸알수있습니다가족은결국돌아갈수밖에없었고그날밤쥐잉은양친지가그녀를데리고심사추위지하철역근처를오랫동안걸어다녔다고말했습니다양친지는그녀에게이세상도별거아니네라고한마디했습니다그후둘은패스트푸드점으로가서어렵사리23홍콩달러약4300원을주고음식을시켰습니다쥐잉은잠에들었고깨어났을때양친지가밖에서돌아온것을보았습니다그는기분이좋지않아보였고계속이리저리걸어다녔습니다한참후에야그는자리에앉았고쥐잉은양친지가무슨생각을하고있는지몰랐으며다시잠들었습니다그리고다시깨어났을때유서한장과양친지의안경그리고20홍콩달러지폐5장만남아있었습니다그날새벽양친지는심사추위부두에서생을마감하며딸을위해마지막으로유덕화를만날기회를얻고자했습니다양친지는유서에서이렇게말했습니다아이를위해아끼고절약하며집을팔고신장을파는것도모두자발적인선택이었어요우리가족은스타를추종하거나우상을숭배하는것이아니라단지아이의꿈을존중한것입니다이일은교육과는상관없고개인의운명과추구의문제일뿐입니다그는또한유덕화를비난하며덧붙였습니다당신의마음은까맣습니다수년간도움을받을방법이없었고나는생을포기하는것으로항의하기로결심했습니다내가떠난후에도당신은우리아이를만나야합니다그렇지않으면억울할것입니다홍콩정부가우리억울함을풀어주길바랍니다유덕화는반드시답해야합니다이가족모두는유덕화가이에책임을져야한다고생각했습니다주인과리주아는더욱이유덕화가양친지의제사를지내고그에게고개숙여인사해야하며리주아를만나양친지의마지막소원을이뤄줘야한다고믿고있었습니다我希望他完成爸爸的遗愿。爸爸的遗愿就是他虽然走了，但是他希望刘德华还要见我一面。我觉得如果这个心愿完不成，我觉得那是对不起爸爸的。유덕화의소속사대변인은성명에서우선팬미팅에서이미리주안을만났으며양친지의사고가발생한첫날소속사에서도직원들을보내모녀와접촉했다고밝혔습니다그러나모녀가제시한비정상적인요구는소속사에서받아들일수없으며모녀가일상으로돌아가길바란다고전했습니다양친지의사망후모녀의재산은다소진되었고이틀동안겨우몇조각의빵만먹으며길거리에서방황했습니다어떤신문사는모녀가호텔에머물수있도록지원해주었고항공사도두사람의귀국비용을면제해주겠다고자발적으로나섰습니다또한선의사람들이기부금을보내리주안의아버지의장례를치를수있도록도와주었으며여기에는가수양천강도포함되었습니다13년동안꿈을꾸었던리주안은결국그꿈을위해가장사랑하는아버지를잃는대가를치르게되었습니다이것이그녀가꿈에서깨어난대가였습니다2007년리주안은인터넷유명인사인숭주더를명예훼손혐의로고소했습니다그는숭주더가작성한유덕화의팬리주안더이상나와서창피를당하지마라란저우경찰에강력히촉구유덕화팬양씨에게비자를발급하지말라유덕화팬리주안의아버지사망원인의진실을폭로한다라는글이양씨가문의명예를훼손했다고주장했습니다같은해리주안은또남방주말의기사너는내슬픔을이해하지못할거야리주안사건관찰을명예훼손으로고소했습니다리주안은해당보도역시가족의명예를모욕했다고생각하며총30만위안약5700만원의정신적피해보상과남방주말의공식사과를요구했습니다2008년리주안은유덕화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고자신과아버지의명예를되찾기위해공개사과를요구할계획이었습니다그러나이모든소송에서리주안은패소했습니다그후리주안은대중의시야에서사라졌고나중에한기자가폭로한바에따르면익명의후원자가리지언과그녀의어머니를대신해만천위안약209만원의빚을갚아주었다고했습니다그리고그익명의후원자가유덕화라는소문도있었습니다사실유덕화의입장에서보면이사건은완전히예기치못한재난과같았습니다그후그는종종익명의협박과비난을받았고심리상담을받기도했습니다많은사람들은그가처음에몇분만시간을내어리지언과몇마디만나눴더라면이렇게까지일이커지지않았을거라고생각합니다하지만스타의입장에서보면만약그가그렇게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리지안이 생겨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我不知道我根本没办法我曾经因为这个我也去看医生就是有很多很多都不同的不是他是另外的人就跑出来要做同样的事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리지안 이후로 불리는 후베이 출신의 소녀 아오옌 홍입니다. 그녀는 6살 때 한 장의 포스터를 보고 유덕화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 후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학교를 그만두었고 29년 동안 연애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유덕화의 연애 소문이 돌 때는 목숨을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유덕화의 결혼 소식이 알려졌을 때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을 꾸려 광저우로 와서 스타가 될 기회를 찾고 유덕화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주안과 달랐던 점은 아오옌 홍의 부모는 그녀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0년 아오옌 홍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누군가가 홍콩으로 갈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길 바랐고 공개적으로 유덕화에게 응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 리지안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아오옌 홍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리지안은 자신이 란저우로 돌아가 유덕화에 관한 책과 사진을 모두 불태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자신이 얼마나 든든한 의지처를 잃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아오옌 홍은 자금을 지원받지는 못했지만 유명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온 뒤 그녀는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마작을 치거나 회품을 주어 생활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2017년 다시 인터뷰를 받았을 때 그녀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고 이제는 그저 평범하게 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리지안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리지안은 진행자 루위와의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42세였고 어머니와 함께 란저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집은 월세가 1000위안도 안 되는 약 19만 원 정도의 소박하지만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리지안은 슈퍼마켓에서 판촉 사원으로 일하며 매달 2000위안 약 38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TV도 잘 보지 않고 인터넷도 잘 하지 않으며 시간이 나면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덕화에 대해 묻자 그녀는 여전히 그의 이름을 언급하기를 꺼려했고 대신 그 사람, 그 남자, 과거의 어떤 사람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디어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었고 그들이 절망 속에 빠진 아버지를 더 몰아붙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예전처럼 자신이 고집스럽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리주아는 아버지의 유골을 강에 뿌렸습니다. 명절이 되면 항상 꽃 한 다발을 들고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리주아의 부모는 분명 그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해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부모가 두 가지 공통된 문제를 갖고 있을 겁니다. 하나는 모든 힘을 다해 자녀를 억누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대가를 치르며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쉽지만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은 중학교 고급 교사였던 양친지에게서 더욱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지루한 일상을 달래기 위해 스타를 추종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학업의 압박을 견디며 정신적 자양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타를 추종합니다. 이들은 아이돌 그룹에 몰입하며 정신적 의지처를 찾고 있습니다. 리지원과 아오예농처럼 일찍 학교를 그만두고 정보에 고립된 청소년들은 더욱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의 장점을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통해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현대 인터넷 사회 속에서 학교와 가정 외에 스스로 깨우쳐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팬 활동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